안녕하세요. 소잉 티처 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용 삼각 팬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 사이즈는 실 패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면 원단 소재를 사용했고요, 고무줄, 레이스, 라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밑부분 박음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접은 1cm 시접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한쪽도 동일 박음질 합니다. 뒷면에다가 똑같이 같이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같은 박음질로 해주세요. 이렇게 박음질을 했습니다. 밑지 박음질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이대로 놓고요. 접어보세요. 접고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한 다음에 박음질을 해서 다시 박음질 합니다. 박음질을 해주고 뒤집는 겁니다. 앞면에 밑선을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한 다음에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박음질하였습니다. 다른 한쪽도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박음질하면 됩니다. 박음질을 다 하였습니다. 박음질이 된 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겉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여기는 속면입니다. 모든 면을 오바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바록 처리를 다 하였습니다. 오바록 처리된 곳을 이렇게 반을 접어 보세요. 반을 접고 옆 선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시접은 1cm로 옆선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다른 한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박음질로 옆선 박음질을 합니다. 레이스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1cm 접어서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접은 노루발 시접으로 해주세요. 마무리는 2cm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집어넣고 박음질하겠습니다.
깊게 레이스 박음질을 다 하였습니다. 라벨 박음질 하겠습니다. 0.1mm로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라벨을 박음질하였습니다. 고무줄 박음질 하겠습니다. 고무줄 박음질 하실 때는요, 먼저 바늘을 눌려 놓으세요. 그리고 대박음질 한번 해주신 다음에 고무줄을 당기면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무줄 박음질을 다 하였습니다. 고무줄 1차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접어주세요. 시접을 접고 고무줄 2차 박음질을 하는 겁니다. 2차 박음질 할 때는 손으로 잘 매만져 줘가면서 마무리 박음질이기 때문에 정성을 좀 들여서 박음질 해주세요. 이럴 때는 당겨가면서 끝 마무리 박음질 하실 때는요, 중심선에 잘 맞춰서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고무줄 2차 박음질을 다 하였습니다. 레이스 끝쪽으로 박음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더 깔끔한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박음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리선 고무줄은 얇은 고무줄로 이렇게 박음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리선 고무줄은요, 1cm 고무줄로 당겨가며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리 고무줄을 1차 박음질 하였습니다. 허리 고무줄 2차 박음질 하겠습니다. 2차 박음질 하실 때는요, 이렇게 접어보세요. 접어서 중간 시점에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당겨가면서 이렇게 2차 박음질 하였습니다. 레이스 끝쪽으로 한 번 더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박음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성용 삼각 팬티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예쁘죠? 재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